그래서 NFT를 만든 이유, 솔직히 처음에는 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만들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거를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NFT라는 거를 판매를 하게 됐어요. 네, 이 영상은 코인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영상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FT라는 게 뭐냐면은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디지털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디지털화 돼 있는 것들의 태그를 박아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진품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진품이기 때문에 믿고 사셔도 됩니다. 약간 이런 태그를 붙여주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눈쟁이님, 이 NFT라는 거를 도대체 왜 팔게 됐나요? 라고 일단 물어보시면, 일단 저는 코인을 하고 있었어요. 제 메인 영상들 보시면 영상 중간중간 코인을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이 돈 아껴서 코인 사야지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진짜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7월 달까지 해가지고 뭐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막 다른 코인 들고 있던 사람들은 막 마이너스 80% 90%도 맞고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가격을 넘은 친구들도 있고 비트코인은 이미 넘었죠. 일단 그 이유도 있지만 대륙에서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인을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팔아먹고 자기들은 이제 선취매 미리 물량을 사놓은 다음에 우리는 얼마 물량을 샀다 얘기하지 않고 락업도 안 걸어두고 이제 시청자들이 이런 걸 사면은 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코인을 홍보해서 막 생겼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코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 사건을. 그거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일단 좀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NFT가 뭐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대충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대충 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하려는 게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코인도 아닐 뿐더러 NFT라도 가능은 해요. 그렇게 NFT도 불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NFT 간에 등급이 나눠져 있었는 거를 뭐 미리 운영진이 선취매를 하거나 그런 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 NFT 같은 경우는 등급 같은 게 절대 나뉘어져 있지 않고요. 개수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딱 100개로 나눠져 있고 100개 중에 단 하나도 선취매를 하지 않고 지금 민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추가로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FT를 만든 이유, 솔직히 처음에는 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옛날에 게임도 유튜브 막 전 하나 컨텐츠만 하는 게 아니고 게임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코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 NFT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냥 하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진짜 쓰실 기술이라는 걸 저는 한 99.9% 확신합니다. 아니 100%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미래 이 기술을 쓰실 거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거래를 해보면서 아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체험을 해보고, 오 이거 신기하다, 이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거지 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다 이해를 하고 나서야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 NFT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궁금하신 거 있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긴 한데, 눈쟁이 드디어 돈에 미쳤구나, 눈쟁이도 한탕하고 유튜브 때려치려고 돈에 미쳐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판매를 하는 게 개수가 100개고요 가격이 0.02이더입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약 1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 판매했을 때 1000만원이죠 하나 더 판매하는 거는, 이거는 경매로 해서 11월 8일부터 하는 건데, 이거는 경매 가격이 이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500도 넘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크게 잡아봅시다. 그래, 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두 개 다 팔았을 때 2천만 원이죠. 수수료 다 빼고 이게 2천을 제가 다 먹는다고 가정을 내봅시다. 99대 1로 나오는데 못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 100대 0이라고 칩시다. 플랫폼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제가 2천만 원을 받아요.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은 2천만 원 가지고 이 채널을 폭발을 시키고 간다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NFT들인데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 원숭이 그림입니다. 이 NFT가 얼마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바닥이 지금 이제 48.5 솔라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친구는 레어도가 좀 높은 거라서 못해도 이 가격이 4배는 팔 수 있는데 바닥 가격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닥! 제일 싸게 팔 수 있는 바닥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48.5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하나의 가격이 26만 원입니다. 26 곱하기 48 하면은 저 원숭이 그림 하나가 최소 가격 기준으로 1200만 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4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충 아시겠죠? 예, 지금 NFT 팔아서 먹고 짤 거라는 돈에 미쳤다 막 그런 얘기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FT 중에 딱 하나의 가격이 지금 판매하는 전체 가격보다 최소 가격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더 비싼다는 거. 답은 됐죠? 제가 이번 프로젝트로는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싫어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로는 돈을 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벌 생각이 아예 없으면은 가격을 한 만 원 막 이렇게 팔지, 그러면 왜 올려서 파냐고 하면은 이 여기 제공하는 혜택 자체가 못해도 월에 100만 원 이상은 써야 되는 혜택들이거든요. 1년 이상을 유지하면 저는 이제 손해보면서 장사를 해야 돼요. 지금 가격을 주고 팔더라도 구매해서 보유하는 분들한테 계속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초기에 그거를 줄 수 있는 수익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다고 해도 제가 아예 그냥 시작부터 마이너스 보면서 장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거면 안 하지. 뭐하러 이걸 합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초기 그냥 운영 금액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판매 금액을 오히려 제가 이제 다른 걸로 돈 버는 것들도 계속 돌려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혜택을 제공할 거냐면 그거는 이제 이 커뮤니티 글에 적혀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무슨 물품들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유튜버분들 와가지고 저기 와서 막 몇 개 사가고 막 싸게 사가고 하잖아요. 몇 개 받아가고 받고 싶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런 데서 원하는 걸 그냥 하나, 물론 이제 막 몇백짜리는 힘들겠지만 원하는 거 뭐 하나 들고, 아니 뭐 제품 그냥 몇 개 드리고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혹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비싼 물품이 아니더라도 뭐 상징적인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이란 뭐가 있을까? 상징적인 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거? 아무튼 상징적인 그런 것들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투표를 통해서 받는 거고, 여튼 기본적으로는 물품 에어드랍, 그리고 제가 이제 굿즈 같은 거 제작하면 뭐 예를 들어서 눈쟁이가 장패드를 제작을 한다, 아니면 뭐 티셔츠 같은 거를 제작을 한다 했을 때 이 NFT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뭐 오프라인 물품이 그냥 다 드리는 거고, 분기별로 제품을 드리는 거 같은 경우는 하나당 단가가 좀 큰 것들을 할 테니까 뭐 추첨을 통해서 뭐 한 분이나 두 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는 거겠죠. 그거 말고도 저는 이제 팬미팅을 하게 되면 뭐 티켓을 팔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보유한 분들한테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뭐 그거 말고도 뭐 추가적으로 보유자분들이 원하는 혜택들이 몇 개 더 있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 티켓입니다. 3D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티켓이에요. 보기만 했을 때는 이 뭐냐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진품 태그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품을 태그가 달려 있는 분들, 갖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계속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계속 저는 드릴 거예요. 최소한 이 티켓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방어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아, 그래서 가격 방어를 왜 해드리냐? 이 티켓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티켓이 지금은 여기 유니엄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이게 만일에 100개가 다 팔려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니엄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작 가격은 0.02이던데 나중에 이제 더 비싸게도 팔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면 더 싸게도 팔고 막 그러겠죠. 그렇게 이제 2차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이 티켓을,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했다고 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어요. 아, 눈쟁이 이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팔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NFT의 장점은 뭡니까? 오프라인으로 물품 같은 걸 구매를 쓰면 가치는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훼손이 되고 하니까. 근데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NFT 자체가 훼손이 돼가지고 그런 가치 절하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혜택을 뭐 주는 게 뭐 적다, 아니면 그 NFT 자체의 가치가 그냥 좀 낮은 것 같아, 사람 사는 사람이 적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혜택을 계속 제공해 주면서 가격을 최대한 보존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NFT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100개가 다 팔리면 끝입니다. 나중에는 가진 사람들한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1월 8일부터는 리미티드 캐릭터를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솔직히 생긴 거는 그냥 모델링 그 생긴 차별한 건데, 이건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시작 가격은 이겁니다. 근데 경매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는 거. 근데 여기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 사기 먹었던 그 컴퓨터 관련 혜택들, 뭐 조립을 해주거나 세팅을 해주거나 그런 혜택들을 이거를 3분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매 비용의 반을 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을 할 겁니다. 부담이 덜하게 해드릴 거고, 뭐 이거를 영상을 찍을지 말지는 그거는 이제 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뭐 하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모르겠네요. 근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재밌지 않을까? 아무튼 얘는 근데 이제 그 생각 중인 게 있어요. 얘가 컴퓨터 이 혜택으로 사용을 하는 거면은, 그러면 이거 하나 구매하고 그 다음에는 그 컴퓨터 하는 혜택이 없지 않는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구매자한테만 해당해요. 그거 한번 사용하면 그 혜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혜택들,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 일단은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동일한 혜택을 제공을 할 거고요. 추가로 에어드랍을 더 드릴 겁니다. 다른 거든지 동일한 거든지 그건 이제 상황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혜택을 얘기를 해보고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구매 자체는 여기 이제 링크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들어오셔서 하면 되는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구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구매를 하는 게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메타마스크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가지고 본인의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더리움을 넣어가지고 그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게,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뭐 한번 거래를 하는데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보내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업비트에서 비싸는 0.018이던가? 해가지고 지금 대략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시는 가격이랑 비슷해요. 제가 0.002더였잖아요? 근데 한번 여기서 송금을 하는 수수료가 0.018입니다. 송금하는 가격으로만 해도 한번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해외 거래소에서는 그래도 이더리움 송금하는데 이렇게까지 수수료가 안 비싸거든요. 한 해봤자 2만원? 3만원 사이 정도, 비싸봤자 그 정도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원래 이제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업비트에서 트론이라고, 이거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싼 코인인데,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그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트론을 팔고 다시 이더리움을 구매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더리움 자체를 메타마스크로 보낸다. 그러면 아까 해외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수수료는 쌌으니까 이렇게 보내면은 딱 한 2만원에 3만원 정도의 메타마스크로 이더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거래소를 이용 안 하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 하면은 막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막 기한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다 해서 이거를 이더리움을 구매를 한 다음에 업비트에서 업비트로 보낸 무슨 바로 송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수수료가 제로거든요. 그렇게 보낸 다음에 그 유니엄에서 따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해외 거래소 이용해서 막 이러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하면 해외 거래소를 가입하고 막 그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 주소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디스코드를,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디스코드 링크가 있거든요. 이 디스코드 공지사항에 달아놨습니다. 그쪽하고 근데 얘기를 하면서 하셔야 돼가지고 그쪽 카톡방이 여기 공지사항에 링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더리움으로 NFT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NFT 저런 걸 많이 구매하고 하는 입장에서, 아까 보여드린 거는 솔라나라는 그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NFT들이거든요. 솔라나로 하면 수수료가 좀 많이 싸거든요. 뭔가 구매를 하거나 보내거나 할 때. 근데 솔라나로 안 한 이유 첫 번째는, 처음에 업비트에 솔라나 상장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그 이 NFT를 만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까지만 해도 솔라나가 업비트에 상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진행을 해서 다 진행을 한 다음에 갑자기 업비트에 솔라나가 상장이 돼버려가지고, 아니 상장이 됐네? 오,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원래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구매하시려면 국내 유저분들은 구매하기가 좀 복잡했다. 뭐 빗썸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솔직히 업비트가 메인 거래소니까 국내에서,
그랬어요. 저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하시려면 근데 이거 송금 부분에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번 이제 구매할 때도 나가는 그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구매할 때도 나가고 이거를 W이더라고 이걸로 바꾸는 데도 가스비가 또 나가고 해서 가스비가 두 번 나갑니다. 근데 가스비가 이 W이더로 바꾸는 가스비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었는데 이게 좀 많이 들어요. 구매하는 데는. 근데 이것도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 NFT 그 할 때만 해도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 가스비거든요. 불장 오기 전에 8월 달쯤에는 가스비가 한참 낮았었고요.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거의 한 두 달 정도까지 가스비 가격이 그렇게까지 안 높았어요. 근데 25일부터 해가지고 가격 가스비가 갑자기 확 높아졌죠. 이 가스비가 왜 높아졌냐면 그 시바이누라는 코인 때문이에요. 그 코인 때문에 이게 가격이 확 늘었습니다. 제가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NFT를 구매하시는데 이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부담이 덜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최대한 일단 아까 말한 그런 송금적인 부분에서는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는데 이거 구매하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이건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솔라나라든지 다른 뭐 루나라든지 이런 걸로 NFT를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왜냐면 NFT를 지금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다른 거 또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NFT의 장점이라고 하면 코인에 비해서는 불장이나 하락장이나 크게 상관없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 현금 가격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발행하는 NFT는 코인 하는 유저들이 사는 NFT라기보다는 저희 팬분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받는 혜택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NFT의 가치 자체를 팬분들 입장에 좀 더 맞춰지는 거니까 실제로 코인의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현금 가격 기준으로 최대한 더 잘 맞춰질 거다. 그래서 제가 혜택을 어느 정도 잘 제공하고 이런 거 따라서 이 가치는 좀 어느 정도 보전이 될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구매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마시면 마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제가 기획한 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할 얘기는 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설문 말고 처음에 내가 NFT 만들면 살 거냐? 제 아무 조건도 안 좋고 저는 그렇게 올렸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약간 이제 과격한 약간 Q&A 같이 됐었는데 저는 어차피 그 전에 기획을 다 짜놓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더해가지고 프로젝트의 보완을 조금 더 했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NFT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